모자를 쓰고 다녀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부르는 여자아이가 있었대. 저기 그네를 타고 있는 빨간 모자가 보이지? 빨간 모자. 하루는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통 드시질 못한데 할머니 댁에 이 빵과 주스를 갖다 드리고 오렴. 네, 엄마. 빨간 모자는 엄마가 싸주신 빵과 주스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숲에 늑대가 있으니 조심해라.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예쁜 꽃이다. 할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길을 가던 빨간 모자는 예쁜 꽃을 보고는 그 꽃을 꺾었어요. 그때였어요. 배고픈 늑대가 빨간 모자의 등 뒤에서 군침을 흘리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맛있게 생겼는걸. 배고프던 참에 잘 됐다. 예쁜 꼬마야, 어디 가는 길이니? 어? 아, 안녕하세요, 늑대 아저씨. 전 저기 보이는 할머니 댁으로 심부름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 내가 이집 안이 있는 곳을 아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며 늑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자가 따라오지 않자 늑대는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아유, 우리 빨간 모자가 온 모양이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자 늑대는 얼른 할머니를 잡아먹었어요. 할머니의 잠옷을 입고 모자까지 쓴 늑대는 침대에 누워서 빨간 모자를 기다렸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 귀여운 꼬마도 오겠지? 그럼 한 입에 가!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섰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 우리 귀여운 빨간 모자가 왔구나. 이 할미가 몸이 아파서 그러니 가까이 와서 손 좀 잡아다오. 할머니에게 안기려던 빨간 모자는 길다란 손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손톱이 왜 그렇게 길어요? 늑대는 더 이상 빨간 모자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늑대다! 살려주세요! 늑대가 큰 입을 벌리고 빨간 모자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지나가던 사냥꾼이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아니, 저 늑대가! 사냥꾼은 갖고 있던 총으로 늑대를 쏘았어요. 그러고는 늑대의 뱃속에 있던 할머니도 구해드렸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늑대 발자국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할머니 집에서 살려달란 소리가 들려 얼마나 놀랐던지. 아유, 정말 고맙구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사냥꾼은 할머니와 빨간 모자에게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답니다.
맡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빨간 모자의 친절한 마음씨를 이용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니. 아휴, 다음에 만약 늑대를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겠다.